빠바리 몇 개고. 아. 320개. 아. 빠바리 몇 개고. 오늘 저기 또 사무실에서 따끈한 떡을. 네네. 예, 그 뭐 문구가 예, 우리 회장님 잘 부탁드린다고. 예. 아,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예, 지금 뭐 그 다른 드라마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유퀴즈는 어떻게 한번 흔쾌히 또 출연을 이렇게? 방영 끝난 후에 드라마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배우로서 또 팬들한테 또 이렇게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또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는 생각해서. 아,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군요. 예, 예, 예. 저는 유퀴즈를 신하균 씨, 하균군 예. 나오는 거 잠깐 봤었고 여기 나온 친구 중에 그 전국 팔도 리포터 중에 대구의 한기웅이 예. 제 친구예요. 아 20대 때 거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아, 그 선생님도 그딴 생활을 네. 예, 맞아 맞아 아, 아 같이 계셨었구나. 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. 아. 대구 경북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한기웅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나도 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연극을 했는 거예요. 이제 사실 난리가 났어요. 이성민 씨가 유퀴즈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이성민 씨가 오는 것도 좋고 실제로 만약에 진양철 회장님께 유퀴즈 출연을 제안했다면 진양철 회장님은 유퀴즈 출연 그게 돈이 됩니까? 수경에 도움이 됩니까? 이런 반응이 아, 이거 하려고 아니 아 이거 하려고 아니 이런 반응이었을 거다. 그게 돈이 됩니까? 하려고 아니 진짜로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? 조장에는 도움이 됩니까? 만약에 진짜로 아 지금 성민이 형 불러놓고 너무하네 진짜 그 진짜 진양철 회장님이라면 그 한 번만 좀 형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유퀴즈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고 네. 회장님 그 유퀴즈 출연 제의가 왔는데요. 유퀴즈 돈이 되나? 돈이 되나? 역시 네. 아 이게 달라. 감사합니다. 유퀴즈 아, 그게 돈이 되나? 아 예. 그리고 주변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저희가 한 거 지금 밥벌이 몇 개고. 예.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. 아 진짜? 아, 정말요? 아, 저희가 진짜. 처음이에요? 예. 네. 아 진짜? 어 이거 네. 우리는 밥만 뜨면은 밥벌이 몇 개고. 320. 훈련된 지장인이 초밥을 한 손에 칠 때. 고만해. 아 예, 죄송합니다. 조셉 좀 고만해요. 저 너무 편이라서. 아, 예. 그 작년 최고의 화제작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진실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.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. 제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조직이 누군지 네 몰라! 순양이다! 도저히 내 손주다! 아 근데 좀 드라마 할 때 좀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? 이거 좀 대박 날 것 같다? 아니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. 네.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.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셨어요? 제 나이를 많이 뛰어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뭐 도전이라면 도전? 그렇죠. 그런 거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분들이 나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시는데 딱히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던 작품이고. 아니 진짜 어떻게 저 역할을 저렇게까지 그 말투부터 약간 좀 그 부정한 어떤 그 걸음걸이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사실 리멤버라는 영화 그 전에 개봉을 했었고 네네. 제가 80 노인 역할을 했었어요. 네. 맞아요 맞아요 네. 맞아요. 하면서 많이 저한테 좀 공부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진양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 그 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야 그거 저 드라마긴 하지만 저 회장님 한번 만나 뵙고 한번 얘기 좀 아 진짜 아니 진짜 저 회장님하고 아, 한번 얘기 한번 나누고 싶다. 실제 인물 예. 같고 드라마 준비를 위해서 회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. 아 따로 만나보신 적 없어요? 뵌 적이 없어요. 그러면은 사투리나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예, 그 대본에 있는 사투리고 아, 예.